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나오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과 조치도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줄지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손에는 커다란 짐 가방이 들렸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재원과 유학생 등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상해도 지금 확진자만 53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집에 있으려다가 너무 무서워서 아기랑 그래서 남편이 주재원으로 있는데 가족들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논문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으려고 하다가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상해 학교에서 계약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왕복 비행기 안 끊고 편도로만 끊었거든요. 중국 옌지와 장자재 노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대구와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줄고 있지만 공항은 바이러스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공항은 긴급 검역 대응단을 꾸려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위험 지역을 거친 입국자는 건강 상태 질문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자에 대한 검역과 격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증상이 없는 사람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검역 강화나 위생수칙 준수 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 몸을 잘 관찰하고 그 허베이성 그리고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것들 빨리빨리 신고하면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학 시기를 맞은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최근 중국이나 우한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2주 동안 등교나 출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 발생 시 휴업이나 휴교하기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신고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은 의심 신고자가 44명으로 늘면서 국내 확진 환자와 비행기를 함께한 10명까지 54명을 능동 감시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대구는 의심 신고자 9명과 확진 환자와 비행기를 함께 탄 3명까지 12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8개 구군과 대형병원, 교육청, 경찰청과 감염증 대응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해 전수조사 대상인 대구와 경북 거주자는 각각 38명과 5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7일까지 이들을 상대로 매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진출한 지역 기업들의 조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한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SL 계열사 직원 가운데 일부가 춘절을 맞아 귀국한 뒤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다른 현지 직원은 철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대구와 경산의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도 직원들의 귀국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020 프로야구 개막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진을 이어온 삼성은 새로운 변화의 카드로 반전을 꿈꾸고 있는데요. 스토브리그에서 별다른 영입을 하지 못한 삼성은 새롭게 팀에 합류한 신인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찌감치 1차 지명과 함께 많은 관심 속에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된 황동재. 양창섭, 원태인으로 이어진 마운드의 반란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누구 하나 뒤처지는 거 없이 그냥 최대한 열심히 안 다치도록 이제 형 올 시즌 형들과 같이 일본에서 야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1차 지명과 달리 2차 1라운드에선 유신고 출신 자완 허윤동이 깜짝 지명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원하던 것보다 라운드가 좀 많이 높게 불려가지고 많이 놀랐고 그래도 높은 순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선 투수들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2차 2라운드로 삼성에 입단한 내야수 김지찬. 다부진 모습으로 또
또 하나의 반전을 노립니다. 제 장점은 그나마 빠른 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프로에 와서 또 그 장점을 더 살리려고 더 노력해야 되고. 팀의 긴축 경영으로 신인 선수들의 오키나와 캠프 합류는 어렵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1군 무대의 꿈을 키우는 어린 사자들의 스토브리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 경산 볼파크의 열기가 2020 시즌 삼성의 반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국방부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를 투표 결과대로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이 소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이 군수의 유치 신청은 이전 부지 선정 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 행정 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이 의성 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의군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전 후보지인 군의 군수가 군의 군민의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공동 후보지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군의군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의 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군수 변호인은 오늘 대구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군수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